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형 소렌토와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어떤 것을 골라야 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비교해 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언급하자면 디자인 외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로 두 모델 다 휠베이스가 길어집니다. 소렌토는 40mm 길어지는 데 반해 산타페는 70mm가 길어집니다. 하지만 기존의 산타페 휠베이스가 더 짧았기 때문에 길어진 후의 길이는 소렌토보다 15mm 정도 더긴 수준이고, 이 정도는 실제 사용자가 차이를 느끼는 수준도 아니기 때문에 딱히 이것 하나만으로 구매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15mm 정도가 더 넓다고 해서 3열 거주성은 두 모델 다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3열 시트 사용을 고려하신다면 팰리세이드급 이상의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로 소렌토와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모두 다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됩니다. 네이버에서 자주 볼수 있는 한 인터넷 신문사에서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는 2세대를 유지한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라고 써놓기도 했는데요. 직접 확인한 정확한 정보의 기사를 작성해야 하는 신문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출처도 없고 직접 확인을 해보지도 않은 정보는 한 번쯤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아직도 플랫폼 변화가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안 되고 모델 풀체인지에서만 된다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렌토 XM과 YF 소나타에서는 페이스리프트에서 플랫폼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풀체인지가 아니기 때문에 3세대 플랫폼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에요. 이 기사를 작성하고 나서 댓글 반응이 또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다라는 말이 많았던 건지, 뻔뻔하게도 네이버 포스트에서는 2세대를 유지한다가 아니라 기존의 플랫폼을 유지할 수도 있다로 바꿨네요. 이게 네이버 메인에 자주 올라오는 인터넷 신문사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자동차 관련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소렌토와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는 3세대 플랫폼이라는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을 하니까 산타페 3세대 플랫폼이 아니라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소렌토를 급하게 선택하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트입니다. 소렌토는 기존의 5인승과 7인승에 2열이 독립된 시트로 구성된 6인승이 추가된다는 것은 확정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의 6인승 소식은 그럴 것이다 라는 글이 대부분이죠.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펠리세이드도 2열 독립 시트 인기가 상당했고, 기아자동차 영업점에 문의를 해본 결과 모하비의 경우에도 2열 독립 시트 구성인 6인승 옵션이 고객들로부터 많은 선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6인승 구성이 7인승보다 가격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것을 제조사에서 그냥 지나칠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도 6인승 모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특히 경쟁차인 소렌토의 6인승이 나오는데 적어도 동일한 위치에서 싸워야 한다면 6인승은 꼭 있어야겠죠. 이렇게 두 모델 다 크기가 커지고 플랫폼도 동일하고 시트 옵션도 그리고 파워트레인도 동일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디자인밖에 없습니다. 소렌토는 지금 완전히 공개가 되었죠. 일부 인터넷에서는 유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유출이 아니라 공개나 다름없습니다. 이 정도의 사진은 기아차 직원이 아니면 찍을 수 없으니까 공개가 맞죠. 정식 공개가 아닐 뿐이고요. 소렌토는 컨트롤 패널 좌우에 배치된 세로형 에어벤트를 통해서 강인한 인상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미국산 픽업 트럭의 실내 느낌도 살짝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의 실내는 현재까지 변속기 컨트롤 패널 주변부가 확인되었는데, 팰리세이드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점에서 아마도 센터페이시아 디자인도 유사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팰리세이드의 센터페이시아 디자인은 SUV답지 않은 안정적인 가로선을 길게 뻗은 디자인을 함으로써 세단의 실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 수준의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페이스리프트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을 변경하고 실내외 디자인을 풀체인지 수준으로 바꾸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소렌토와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는 최신의 기술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두 모델 중에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디자인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소렌토는 완전히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꼭 3월에 차를 구매해야 할 것이 아니라면 2개월만 좀더 기다린 후에 산타페 실내외 디자인을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